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허가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제 정말로 언제 허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까지 왔습니다. 4월 30일이니까 이르면 4월 30일, 느리면 5월 16일. 이제 이 사이에 언제 허가 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이 허가를 확신하고 있죠.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가 나왔고, 오전에 나오고 시가는 낮게 만들어서 오늘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70억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력도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런 주가 무빙이 나타나고 있다. HB 강남 신약 미FD 허가 초읽기 승인 확신을 하고 있다. 이유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스코에서 환자 생존 기간 23.8개월로 업데이트가 전망이 되고 있다. 23.8개월입니다. 22.1에서 추정 관찰을 해봤더니 23.8개월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허가 시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열린다. 자, 허가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간암 1차뿐 아니고 뭐 각종 뭐 대장암, 위암, 뭐 여러 가지 뭐 폐암 등등에서 그리고 간암 병용 요법들 뭐 아주 많습니다. 이제 확장이 이뭐 무한정 열리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 항서에서 리보캄렐 조합으로 여러 가지 이 적응증 에 대해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고 데이터들이 상당히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데이터 나왔죠. 자,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이 간암 신약의 미국 FDA 허가가 임박한 상황이고 개발사의 체비는 FDA 허가를 자신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다. 지금 스탠스가 허가는 당연히 나는 거고 미리 준비 발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보캄렐 병용요법에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가 5월 16일까지 판가름이 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의 항암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뭐 그냥 기술 수출하는 나라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항암제 이런 부분은 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다 기술 수출입니다. 근데 기술 수출이라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직접 삼성까지 진행해서 진입하는 이런 첫 번째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HLB 그룹이 아니면 나오기가 힘들 거다. 이번에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HLB는 계속해서 이제 직접 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해도 되고,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선택을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내가 다 진행해서 내가 다 먹겠다. 이것도 가능한 기업이 되는 거,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HLB는 간암 신약에 허가를 확신을 하고 있고, 이 근거는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다. 22.1개월 세계 최장호에 쓰죠. 간암에서 처음으로 22개월을 돌파를 했습니다. 능가했습니다. 자, 회사는 또 3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아스코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참여 환자의 최종 생존 기간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가 23.8개월이죠. 23.8개월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QC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단계고, 아스코에서 발표가 이제 공식화될 전망이다. 1.7개월이나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생존 기간이 2년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연구 논문 초록은 다음 달 23일 날 공개가 되니까, 지금 FDA 허가가 나고 나서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HLB는 이미 미국 출시 시점을 9월 3일로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고, 적어도 여기를 넘기지는 않는다. 더 빠르게 출시를 하기 위해서 항서제하고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미팅도 진행을 또 하고 있죠.
자, 회사 관계자는 FDA 허가 후에 본격적인 대규모 마케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진입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됩니다. 마케팅 열심히 해야 되겠죠. 미국 자회사 알레바 긴급하게 긴밀하게 협력해서 초기 처방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죠. 하고 있고 이미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은 올해 4분기부터 인식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 허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경구용 합성 신약으로 원가율이 매출 1%에 불과하고 또 수익성이 아주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직판을 지금 고집을 했고 27년까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당 시점 2027년도에 영업이 2조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신약의 경우에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또 허가를 받았고 캄릴리주마비 아닌 플루조파립과 병용을 해서 이렇게 또 허가를 받아냈다. 그리고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을 리보세라닙 캄릴주마베 후속 적응증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약물과의 FDA 병용 임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병용요법의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거의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FDA 허가 받으면 약물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후속 병용 임상이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5월 리보캄릴 병용요법에 FDA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고 FDA와 세 번에 걸친 공시 미팅 완료했고 생산 시설도 실사 마쳤고 신약 허가 후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행할 후속 임상에 대한 환자 구성 등도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허가가 나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제 뭐 시장이 약한 흐름, 강한 흐름에 HCB가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시간차로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강한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가 174억 들어오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KB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은 매도가 거의 없죠. 지금 이 프로 매도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인 기관이 지금 코스닥 쪽에 500억에 10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어제 장이 좋을 때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졌죠.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 돌려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계열사들도 대부분 다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60일선 언저리에서 다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죠. 60일선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이제 올라서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대장이 HCB입니다. HCB가 대장이고, FDA 허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HCB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나머지 계열사들은 지금 대장을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아주 강하죠. 자, 주말부터 셀트리온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때다라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조정을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볼펜 상단을 뚫고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 에너지가 많이 쌓였죠. 기간이 아주 길게
늘어지면서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상방으로 아주 강력하게 쏘아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바이오 쪽 그동안의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